지난 6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강좌를 홍시TV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처음에 그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그 일상생활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캐치해서 전달을 해보셨던 것이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촬영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좀 말로써 좀 더 상세한 설명도 있고 또 그 글로서 하지 못한 다양한 얘기들의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놓고자 했는데 처음엔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또 4개월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컨텐츠로 차곡차곡 지금은 이제 100여 개가 넘는 컨텐츠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터뷰까지도 논다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서 놓고 있는 게 지금 홍수TV의 역할인데요. 그 처음에 어떤 그 공간이라는 부분, 정해진 공간, 그 다음에 또 준비 과정, 또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제작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좀 최소한 줄이고,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손쉽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이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, 4개월 동안 100여 개 이상의 콘텐츠를 올라갔고, 매달 뭐 한 25개 이상의 콘텐츠가 계속 올라가면서, 그 정보가 쌓여가는 부분들 속에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강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런 이점 때문에 그 콘텐츠 자체가 더 풍부해지고 다양한 콘텐츠 정보 그 특히 또 별도적인 어떤 공간 활용도 필요 없이 그 어디서나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셀프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정교화된 틀이나 어떤 제약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어떤 작업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강좌를 만들고 또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는 분들도 혹은 이렇게 좀 그 전문적인 어떤 제작 툴이 아니라 쉽게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한 걸 통해서 배포라든가 그런 작업들이 또 번거로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고 또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큰 극복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강좌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역할 기반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걸 통해서 그 더 많은 콘텐츠를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반이 아마 이번 기간에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로 더 다양한 내용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